와, 내가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듣게 될 줄이야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주로 이 강의는 주일날 낮 예배나 오전 예배 때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이면 훨씬 들을 만하시죠. 근데 이 여자들은 그 남자 잡으러 갔다가 죽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가겠어? 이런 표정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한 12년 됐을 때 알게 되었어요. 안 보시더라도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근데 계속 높아지다 보면 휙 뒤집어서 내려가긴 해요, 다시. 그나마 이거는 덜 찍혀요. 왜냐면은 발바닥 지압점이 나와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엄마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라이트하우스 기도회에서 1만여 명의 실시간 접속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국과 세계자의 기도자들을 깨우시며 차바를 광고해 주셔서 어제 하루만 차바 구독자들이 막 폭증하고 또 차바 참여 채널이 급증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재현 약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감사와 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평범한 이제 교회 집사입니다. 오늘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핀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전달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 수십 개 채널로 이렇게 스트리밍이 되는 방법을 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호사님 애쓰셨는데 전국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는 많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이런 툴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소리가 안 들린다는 앞에서 표현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예방 사단법인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쓰기도 하고요. 바른 성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내용은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동성애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기독교 학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이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의 일종인 평등법이라든지 혐오표현금지법 등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요, 좀 강의가 보류되기는 했는데요. 올해 1월과 2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을 잘 안 들립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마이크를 쓸까요? 예. 네. 소리를 제가 질러가면서 하면 이기 때문에 이 정도 톤으로 하고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예. 에코가 안 나야 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오늘 첫날이라서 이래저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좀 대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으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이런 동시다발 여러 개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처음 저도 보거든요. 예.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차별금지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발의가 됐고요. 1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전문은 입법 예고 게시판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운받아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자료는 아니고요. 보시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뭐 저는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심각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성별이 여자, 남자 이외에도 분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보이시죠? 그죠?
분류를 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자나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당 법안 2조는 성별이 여자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라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그렇죠. 어떤 평등 대립항으로 보자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분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아까 지금 안창호 우리 존경하는 재판관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성별 정체성 이 정의당의 그 정의에 따르면은 이 정체성도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 같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제가 남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혐오 표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지만 이 인간의 사상 자체를 생각 자체를 사고 자체를 점령하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동성애 가지고 시끄럽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게 없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예, 그 준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발의되어져 왔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야.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그 국민이 죄인이야. 이런 취지의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국민들도 듣고 나면은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습니다. 7년도, 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3년도에 한 번 더 발의됐죠. 그리고 유사 법안이 김부겸 의원에서 발의가 됐었고 지금 6월 29일 날 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 법안까지 한다면 더 많이 있는데요. 차별금지 법안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자 지금부터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야 라고 영리의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고 우유빛깔 무균질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징계를 주고 사회적인 배제를 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죠. 동성애는 분명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방어전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떠들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말미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그렇죠.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함을 통해 동성애 법제화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시끄럽냐고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이 동성애 법제화 시도가 만약에 없다면은요 한국교회도 다시 잠잠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 자체를 그렇죠. 아주 불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났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이걸 왜 우리가 죄라고 인식할까요?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또는 합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죄인지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도 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호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21대 국회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울며 기도하고 이 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거나 차별적 행위라고 말하면서 예, 불이익을 주는 거. 사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엄청난 검열과 표현의 억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 차바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대처해야 될 것들과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특히 오늘 저에게 요청하신 대로 교육적인 부분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보면서 반면 교사 삼고 타산지적 삼아가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곧 성인이 될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이 강의를 얼추부터 듣게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지금 제가 법 조문 중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소름이 끼쳤던 것은요, 어떤 처벌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징계에 관련된 거나 불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조였습니다. 구조는요,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이 법에 맞지 않는 기존의 모든 법안, 규칙, 제도, 조례, 모든 정책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의당 법안, 아까 발의된 법안에 보시면은요, 2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그럼 여러분, 이대로 모든 제도를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 제도가 고쳐지고요, 어떠한 인구를 관리하는 제도도 고쳐지고요, 모든 정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까지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법 조문에는 교과서를 바꾸어라 이렇게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저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영역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는 법치국가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그렇죠, 국가가 법으로 치리하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에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하나 버려도 법이 적용됩니다. 예, 우리가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근데 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법이, 악한 법이 만들어지면은요, 그렇습니다. 그 법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 됩니다. 선한 법이 만들어지면요, 그 선한 법의 수혜자는 또한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조례와 규칙과 제도와 정책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 법안에 있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고치를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미 해외에서요,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인권법이라고 하는 일체의 동성애 독재법들이 적용된 나라의 교과서를 직접 보고 왔고요, 책을 보고 왔고요,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는 학부모의 손을 잡아주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않는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지, 그래서 이 땅의 영성과 교세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낙원에 가도록 예수를 전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 교세, 영성, 액션, 순종을 지켜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말든 기독교인들은 원래 박해받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오늘 처음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아키 그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그것이 암과 같다고 설교하시면서 이 설교문을 공개하셨습니다. 2003년도경에. 근데 그러고 나서 1심에서 2004년도에 징역이 언도된 목사님입니다. 그 이후에 3년간 굉장히 힘겹게 싸우셨는데요, 그 결과 징역을 면하긴 했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스웨덴 모든 사람들이, 아, 성경 말씀대로 설교한 자는 저렇게 혼나는구나, 성경에 오류가 있나 봐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TV, CGN TV도 같이 가서 취재를 해서 일부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혐오표현금지법이 이미 90년대 스웨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성교육에도 적용이 되고 그것이 모든 교육제도에 적용이 되고 설교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분명히 그 법이 만들어질 때는 목사에게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권리를 박탈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조항 때문에요.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표현이 있죠. 엄청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영어는 전혀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스톡홀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 주도한 학생이 모두 통역을 해주고 방송사가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식사 끝나고 정말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악법은 통과시키는 거 아니라고. 법치국가에서 악법 통과되면은 그 국민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 성도들이 불쌍하다고. 악과 선이 헷갈리게 된다고.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컬으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컬은 자는 화했을진저. 이 말씀을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스웨덴에 저 목사님을 뵈러 갔던 것은 아닙니다. 강의 요청을 받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강의를 좀 하고 왔던 겁니다. 성경적인 성가치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요.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내가 3년 동안 싸웠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준 줄 아느냐 물어보셨어요.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게 될까 봐. 법을 어기게 될까 봐. 이 목사님은 그 이후에 그렇죠. 저절로 이제 목회를 접으시고 고향에 와 계신 고향의 집이십니다. 사모님도 같이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직전에 노르웨이에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시고 이런 법은 정말로 더 이상 강화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혼에 관심이 있다. 나는 목자이다.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됐었다. 그런데 이 악법이 통과되니 내 일을 도울 사람도 없었었다.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설교했을 그 2003년도가 우리 스웨덴의 마지막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심에서 증역에 나옵니까? 동성애자를 때리거나 패거나 괴롭히셨습니까? 특정 인물을 지목하셨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교를 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쭤봤더니 그걸 성폭력으로 분류하더래요. 그래서 언어로 하는 성폭력이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성폭력이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운운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자발찌를 나한테 하겠다고 하느냐. 나는 목사이다.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라. 그렇게 항의를 한 건데 진짜 이심에서 예, 징역을 내려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의조로 나한테 전자발찌를 하다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정말로 그럼 감옥에 가라. 징역을 내리더라는 거죠. 제가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안 울면서 듣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회의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적용될 때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적용되고 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멀쩡한 감리교회입니다. UMC, United Methodist Church 소속의 교회입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그래서 이 교회는요. 현재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건 하와이 사례입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는 교회에서 하와이에서 강의 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이상한 분인가 하고 갔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야유회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장면입니다, 예배. 예배 장면인데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단은 너무나 미국의 이 동서의 문화와 법제화를 잘 따르는 교단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감리교는 여기 소속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감리교단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유나이티드 메소디스 철치 안에는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예요. 그 아프리카의 감리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글로벌한 이 교단이거든요. 근데 원 처치 플랜을 통해서 동성애를 이제 교회에서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 처치 플랜 하나의 교회 계획. 그래서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임시총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막 동성애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리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우리는 심판하잖아. 하나님이 죄라고 한건 죄라고 그래야 되지. 왜 그걸 죄라고 하면 교단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거지? 원처치 플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회의 시간에 이해하셨어요. 설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모든 법에는 교회 회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이런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일지를 저한테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은 본인이 당하신 일들을 일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전 기가 막혀서 보다 울었습니다. 첫 번째가 24시간 만에 면직부터 시작됐습니다. 넌 목사가 아니다 우리 교단에. 그 다음부터는요, 예, 교회 접근 금지 명령, 사퇴,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생연금, 평생건강보험, 나중에 벤까지 뺏어가더래요. 그 벤에 물건 싣고 교회에서 해변에서 예배드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법이 만들어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도와 정책과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파만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강제임금이 3천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들으시게 될 건데요. 거기서 끝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투영된 게 구조죠. 여기는 덴버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정치인이 트랜스젠더가 막 나오고요. 동성애 법제화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트랜스젠더를 집도했다는 의사가 이 동네에 살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요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성도님이 난 LGBT인데 이러면서요. 하지만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억지로 앉아 계신 거예요. 강의를 듣다 말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들어오시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끝까지 듣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커밍아웃이 굉장히 흔해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기 어려워지고 근데 워낙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건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죄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길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죄를 죄라고 인지시키는 것부터 성령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나열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교회는요. 제가 멀쩡하게 집회를 잘 하고 왔었습니다. 2017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2주 뒤에 뉴스에 났습니다. 필그림 교회입니다. 뉴저지에. 이 교회 목사님께서요.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이 견제를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교단 탈퇴를 왜냐면요. 이 PCUSA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또 굉장히 리버럴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문화와 법과 제도를 잘 쫓아가는 거죠. 이건 아니죠. 양충길 목사님께서요. 그냥 다 뺏어가라 하시고 정말로 그냥 털고 나오신 사건입니다. 저는 저 강의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해맑게 강의하고 왔거든요. 강의 요청받은 대로 몇 교회를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순회 강연을 하고 왔는데 뉴스에 한국에 온 다음에 2주 뒤에 봤습니다.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 필그림 교회가 그 필그림 교회인가? 예, 패스터 양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양충길 목사님 맞죠? 제가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울지 마세요 집사님. 교회 건물 뺏긴 거지 뭐 우리 영혼을 뺏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서 그 법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 정하고 있는 것들 이상의 것이 얼마든지 뿜어져 나올 것에 대해서 예상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게 법의 힘입니다.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디어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침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조차도 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일단 제가 갔던 도시들은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성애화시키거나 동성애를 옳다고 교육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시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들 브레인워싱 좀 하지 말라죠. 세뇌 좀 하지 말라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가, 앞으로 LGBT가 되는 것이 오케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그 RSE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한 이제 기사인데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원래 교육의 목적이 부합되게 진행되어 왔고, 이 RSE 때문에 동성애를 이제 그 셀레브레이션 해야 돼, 축하까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동조의 의무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동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혐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와 축하합니다, 물개 박수를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GBT인 것이 오케이가 되는 세상.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에게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법제화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 절대로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 그때 남색하는 자가 호모섹슈얼,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죄사실 원래 사망이며 우리가 회개했을 때만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한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성애만 죄인 게 아니라 죄도, 죄 안에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혐오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간에 내버려 두었더니, 아,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보응받더라. 이런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혐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신구에 걸쳐서 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지 않게 보니까 너희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조명을 국민들과 모든 영혼들에게 알려서 예수님 잘 믿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돈 주고 학벌 주고 명예 주고 인기 주고 다 주는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썩어지는 유언만 주다가 끝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수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 전해야 됩니다. 죄 삭슬 지옥행으로 치러내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으면 구원받게 되신 예수님의 뜻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자체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만들 수가 있어, 이런 오해. 제가 미국의 이 차별금지법 실태를 알려드리고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운 교과서 이렇게 변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동성애 법제와 반대하는 피켓 시위하고 있는데 애들이 상대 진영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대 진영에. 엄마 왜 그랬어요? 왜 Sit Out 캠페인 하세요? 우리는 동성애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학벌과 체력과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줬어요, 이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전수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회개하시고 우시고요. 마치고 나서요, 제가 이제 제 미력한 책이 있었는데 책 사인회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잘 안 나올 텐데 눈시울이 벌건데요. 이분이 눈물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좀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집안이 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가족들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아까 보시면은요, 그렇죠. 법률과 정책과 제도와 조례와 규칙을 싹 다 정의당 법대로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육제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교육 표준안 또는 여러 가지 역사교육 표준안, 교과서 영역까지도요. 그 제도 안에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연성법이 아니라 진짜 경성법입니다. 법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그런 법이 통과된 도시에 글렌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울며 불며 이러고 있습니다 하며 들고 오는 교과서들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What makes a family? 가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또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요. 애를 낳고요.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를 낳겠죠. 그게 패밀리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미국에서 말하는 동성애 교육법을 위반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SB 48, AB 329, 여러 가지 법들이 ACN 99 이런 게 막 통과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동성애를 배제시키고 표현하지 말 것. 예. 그리고 남가주 건강보건 교육법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연인이나 가족이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남녀만 결혼한다라는 전제를 깔면서 얘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잖아. 남녀가 하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면은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발언 아니냐?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집회를 갔다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서 이미 성교육을 하고 계신 분 집에서 제가 묵었어요. 이진아 대표님 댁에서 묵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아주 힘드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99.9%를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성교육이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보건법도 바뀌어버리고 윤리교육도 바뀌어버리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 makes a family? 우리는 그렇게 답변하는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이 교과서가 나오느냐. 지금 이 패밀리를 만드는 구성은 여자끼리 결혼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시작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을 말해보래. 그래서 there are many kinds of families. 가족의 종류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하다. 남녀만이 아니다. 이 보시면은요 남자 둘이도 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가족은 대디가 한 명, 어떤 가족은 대디가 두 명, 어떤 가족은 대디가 없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디가 두 명인 건 도대체 무엇이죠? 그렇죠. 게이 메리지, 세임섹스 메리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릴 적부터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동화책이 아니고요. 교과서가 뭐죠?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요. 몇 학년 책인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걸 자세히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럼 우리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한 대답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저를 왜 여자라고 단정하시죠? 아, 딱 보니까 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봤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여기 계시면은요 많이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막 붙잡고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큽니다. 이걸 창세기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는데요. 인간만 하면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수금지와 목토천해보다 인간 하나가 가장 귀합니다. 천하 만물을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인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죠. 외동 아들을 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제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여자와 남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둘을 독차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독신의 형상 아닌 다음에야 연합했을 때 온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언제 정해지느냐? 수정 당시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끔 간성 환자 성기 기형이 유발되는 성염색체 기형 간성 환자가 있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경 그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 창조를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다르고 다른 염색체 때문에 성징이 나타납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요 남자 애들은 고환 여자 애들은 난소가 발달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뱃속에 남자 애들은 여자 애들보다 근골격계가 통상 큽니다. 어깨가 넓습니다. 여자 애들은요. 그 와중에도 에스트로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특징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요 2차 성징을 통해서 더 뚜렷해지죠 나중에. 그리고 남자 여자는요 뭐 다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뼈도 다르고요 근육 남자들이 보통 10 내지 15% 많습니다. 그게 악력 차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됩니다. 지방량 여자들이 보통 10% 이상 많습니다. 피부 차이 남자들이 보통 안정적입니다. 목소리 차이 남자들이 조금 더 딥합니다. 골수의 차이 남자들이 조금 더 적격을 빨리 만들어냅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모발 남자가 다릅니다. 여자가 다릅니다. 뇌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은 데서 조사해봤죠.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성별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 잘못됐어라고 욕을 받아먹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3, 4, 12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3, 4, 15라고 해.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3, 4가 15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별점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남녀의 질서 속에서 헌법 36조가 말하는 대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정이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사회가 되어지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유업들이 전수되어질 수 있는 그 기초가 남녀의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연합 결혼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남녀의 구별은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학에 한번 빗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하시죠. 그래서 사칙 연산하시죠. 그래서 인수분해 배우셨죠. 그걸로 방정식 푸시죠. 그래서 함수도 배우시죠. 그다음 미분하시죠. 적분하시죠. 미분이 뭐죠? 적분 거꾸로 한 거. 적분은 뭐죠? 미분 거꾸로 한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요. 상대성 이론까지 가죠. 이 모든 것의 키가 되는 아주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를 만약 틀어버리잖아요. 그럼 전체가 틀어집니다. 남녀의 구별이라고 하는 이 보편타당한 사실 자체를 기초가 되는 것을 틀어버려서 정의당 법안 2조처럼 여자, 남자, 기타 등등이 되면요. 이 세상 모든 인프라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건 수학으로 비치잖아요. 3, 4를 15라고 말하고 3, 5도 15라고 말하는 그런 수학법이 만약에 있다. 3, 4, 10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 틀려먹었어.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요. 수학은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 기계 우리 돈 넣으면 과자 살 수 있고 뭐 물 살 수 있고 그런 기계 만들 때요. 993 다 들어가요. 함수 없이 절대로 기계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인프라가요. 3, 4, 15 여러분 이런 디지털이 있잖아요. 이거 수학 없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걸 무너뜨려버리면요. 전체가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무너뜨려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야 성별이 여러 가지였냐? 우리 출생증명서에 남녀만 있었던 거야. 야 여자, 남자, 기타 등등으로 뉴욕시처럼 바꾸려나 봐. 야 내가 잘못된 거냐?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틀린 게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신뢰감을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파멸하게 만드는 될 대로 되라 살다가 끝나게 만드는 온전한 무실서의 세상.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무성애자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두 가지인데 쪼개자면 끝이 없어. 트랜섹슈얼 지금 뉴욕시가 이런 식으로 성을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모든 질서의 해체. 온전한 국민의 가스라이팅. 이게 지금 그러면은요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동성애 법제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평등법 또는 그 전에 인권법,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질서법 등등 여섯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굵직한 법 그리고 그 자잘한 그 밑에 법들에 의해서요 교육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드레아 윌리엄스를 세 번 만났는데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초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뉴스로 나온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3세 이전부터 철저하게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서도 얘기하고 생물학적인 질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친구, 혐오하는 친구 그리고 남녀가 바뀔 수 있다면 인간의 종도 바뀔 수 있겠지.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것을요, human right,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싶으냐, 그리고 내가 성적으로 누구에게 끌리느냐, 어떤 성에게, 그리고 생물학적 성, 네 가지를 근거로 나의 성별을 게스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추측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용태 장로님이 막 자신의 성별을 지금 막 추측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이 자꾸 그걸 추측하고 계시면 이제 만약 도와드려야 되죠. 성별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biologically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럼 난 남자가 아닌게 벼 하면서요. 매일 female 중간뛰기 표시를 합니다. 나의 젠더 익스프레션 이런 거, 나의 젠더 아이덴티티 이런 거, 나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요. 너의 총체적인 성별을 게스. 동화책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제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테디가 티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교육합니다. 너의 친구가 갑자기 여자가 되겠다고 할 때 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그를 인정하고 물개 박수를 쳐주라는 것이죠. 셀레브레이션 해주라는 거예요. 생각 잘했어. 네가 여자이든 남자든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3, 4가 15든 3, 4가 12든 중요하지 않아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런 교육을 캘리포니아에서요. 얼마 전 CGN에서도 공개가 됐죠.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아이들이 공포스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내 성별이 바뀔 수가 있대요. 예, 로지가 울면서 나타났어요. 맥스가 맥이 됐대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남자 되나요?
그 아이들이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예, 엄청난 공포. 동화책을 통해서 계속 어른들도 가르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생물학적으로 성별을 정하는 거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개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그러나 아들, 딸이 아닌 니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교 교과서는 결국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화책부터 먼저 바뀌었어요. 매사추에츠도. 이런 동화책을 읽어주지 말라고 매사추에츠의 학부모가 항의했었잖아요. 그 기사 보셨나요? 학부모 어떻게 됐죠? 잡혀갔죠? 경찰에. 조사받고 나왔죠. 그래서 그 엄마가 열받았죠. 내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아이가 성별이 여러 가지라는 등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던 중 왜 나의 자녀를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세계인권선언문 2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만이 그 자녀가 어떤 방향성의 교육을 받을지 프라이어하게 정할 수 있다. 최우선권이 부모에게 있는데요. 그 부모들에게서 그걸 뺏어버리고 그렇죠. 동성애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트랜스젠더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성마르게 자신의 성별 정정을 시도했다가 자살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돕는 단체 자신의 성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 돕는 단체가 생겨야 되고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이 책을 미국에서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말론 분도라고 하는 이제 토끼가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거기 그랜파가 할아버지가 저기 그 마이크 펜스래요. 마이크 펜스 아시죠? 굉장히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우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컷 토끼인데 막 이제 그 앤더슨 쿠퍼 같은 사람들이 TV에 나온 거 막 이제 본 이게 이제 복선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CNN에서 나는 게이입니다. 앵커인데 온 국민이 보는 TV 앵커 유명한 앵커인데 나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게이 결혼하고 대리모 사서 애 낳고 그리고 게이 그 잡지 모델하고 그런 분이 온 국민 TV에 나와도 항의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이게 문화 제도의 변화예요. 근데 그 앤더슨 쿠퍼를 토끼의 바니를 붙여서 분더슨 쿠퍼에서 아이들이 탁 좋아하게끔 이렇게 세팅합니다. 이 책이 지금 미국에서 100만 권 이상 팔릴 거겠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에요. 예, 앤더슨 쿠퍼.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급진적인 이제 그 성적인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죠. 본인이 샘플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동성 결혼해서 가족을 일구 간다. 그래서 아주 버라이어티한 패밀리의 종류가 있다는 걸 보이면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막 수컷을 발견해요. 수컷 개를. 그래가지고 막 이종끼리 만난 거죠. 예, 토끼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막 즐겁게 놀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애들이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무도 없을 때 계단에서 뛰는 거. 계단에서 절대 못 뛰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어른 없을 때 뛰어보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걸 이 아이들 똑같이 합니다. 발자국 남겨보기. 그래서 막 아이들이 동조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너무 생각 잘했어. 진짜 I'm okay. LGBT가 되는 거 진짜 오케이. 근데 이때 그렇죠. 트럼프 스팅키버그가 나타납니다. 예.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인데 트럼프가 나타납니다. 너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야. Different is bad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름은 나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곧 유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 자 지금부터 사인해, 서명해, 탄핵 준비시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탄핵 준비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은 속이 좁아요 라고 끝나지 않고 지금은요 완전히 걷어내라. 그래서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동성결혼 기어이 하죠. 그리고 한의문 여행 갑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를 미국에서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그렇죠, 언론인으로 알려준 울프 블리처를 보면서 막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말합니다. 예, 울프 블리처. 근데 막 뭐 이제 마스크를 꼈냐 안 꼈냐 그런 것까지 가지고도 막 계속 공격하거든요. 마이크 펜스와 트럼프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팅크 버그 are temporary.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름이 트럼프가 스팅크 버그 노린재거든요. 노린재는 곧 끝난다. Love is forever. 사랑은 영원하다. 이걸 성교육 교재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힘든 상황인 거죠. 미국은 2003년도부터 매사추세츠에서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켜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마다 시간차를 두고 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죠. 영방 대법원에서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샘섹스 매니지 동성결혼을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계속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저건 딴 나라 얘기지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시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성교육 교재나 이런 거에 보면요 다양한 성이 있죠. 이게 성문화센터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교육청에서 이걸 막 살포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수거하고 난리가 났던 일입니다. 또는 이거 펭수 여자도 아닌 중간의 성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만드신 훌륭하신 분께서 성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요. 이분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의미가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그렇죠.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적어야 된다고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것 때문에 국가표준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가 열렸고 저는 거기 가서 성별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면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했다가 완전히 극딜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별이 두 개냐 여러 가지냐 이런 걸 가지고 국가표준 공청회를 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상 이제 한번 뒤집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을 막아서지 못한 그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와 성교육 표준 안에 성별이 두 개만 남도록 지금까지 킵해주고 계십니다. 보존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아까 보셨죠. 화장실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인프라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기사에 보면은 음경고안 다 가지고 있고 아이디카드에도 남자라고 돼 있는 당시에 승리해버렸습니다. 주민증에 남자라고 돼 있고 음경고안 다 했는데 오늘따라 여자인 것 같아요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체성, 성별, 모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차이나 식당에서요 제재를 당했는데 이분이 난 여자인 것 같다 해서 소송을 했고 그 기사에 따르면은 800만 원 이분이 이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내가 어딜 봐서 남자로 보이냐고 하실 때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죠. 온 국민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아니 3, 4, 15라는데 꽃을 꽂지 않고 어떻게 그 구세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꽃을 꽂는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정신줄을 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분도 자신의 모든 생식기를 가지고 타고난 생식기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법대로 여자 화장실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다고 되어있냐면요. 미구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미셸로 바꾼 것밖에 그리고 이분이 여자 화장실에 들락거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었더니 결국 여자애들을 또 성폭행한다든지 뉴스에 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더라는 거죠. 스포츠계도 엉망진창이죠. 30가지가 넘는 종목에서 여자 대회에서 남자가 그렇죠. 메달을 쓸어버리는 15개 메달을 쓸었던 커네티컷 뉴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관련된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근데 이게 부당하다. HR5를 지켰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네티컷 육상대회 위원회는요. HR5를 우린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Human Rights 5, 그렇죠? 모든 성소수자가 주장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이 나라가 그런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구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은 이건 벤턴급 펠런팍스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상대방 여성 선수가 7번 스텝필러로 박아야 될 만큼 2개골을 공격을 했는데 이겼죠.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으시고 이분 좀 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런 엉망인 무질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이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무질서하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10대들을 조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썩지 않은 유업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하자고 할 때 양육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자들은요, 어떤 모습이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수천성에서요, 중국에 지진이 났죠. 정말로요. 저는 그렇게 끔찍한 건물 위에 이렇게 덮개덮개 건물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요. 시체 더미에서 어떤 시체 더미가 나왔죠? 9살 딸아이를 엄마가 감싸안고 싶은 본능이 용서 숨쉬는 그 순간에도 그 본능을 거슬려서 양육자는 자신의 자녀를 덮고 본인을 지붕 삼아 사망합니다. 그렇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을지 프라이어한 권리를 주겠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세계인권선언문 26조가 외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됐고 아주 독재적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수할 수 없게 가스라이팅하는 법.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또한 충청도까지 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이라고 배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요. 지방에서 이미 동성애 법제화는 시작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를 미니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서울인권조례 기준 5조에 보시면 모든 성적지향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인권교육 받았습니다. 그 인권의 영역 안에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마,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동성애 인권이라고 배웠고 지금 수행평가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양성이라고 치면 다 그렇게 숙제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죄라는 거 알고 내가 만약 동성애 하나면 회개하겠지만 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합의 여부, 양심의 찔림 여부, 남한테 피해 줬냐 안 줬냐 여부, 형사처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릇된 거란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불륜하면 되니 간음은 죄잖아. 안 되는 것처럼 동성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지. 근데 네가 만나는 친구들은 믿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 아이들에게 로마서를 근거로 고린도전서를 근거로 설명했을 때 네가 부딪힐 수가 있을 거야.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식물을 주고 그들이 알 때까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그들이 아는 언어로 설명하기 바란다 하면서요. 객관적인 믿지 않는 분들도 알만한 자료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조금 여러분들의 신앙 성육신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선포해놓고 애들이 이상한데요 하면은 믿을만 믿어 짜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렇죠. 소통이 단절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고 있다니까요. 동성애 독재 교육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 떠나고 믿으며 질문해오는데 왜 야단을 치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품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또리야, 네가 중요한 질문 해줬구나. 네가 그런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 질문 할 만도 해. 근데 또리야, 정말로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인권의 영역에 포함된다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동성애 결혼 통과된 나라에서 동성간 성관계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남성 동성애자들 기준으로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뿐 아니라 에이즈 성병, 마약, 담배, 정신병 등에 많이 걸리는 게 이런 남성 동성애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는 남성간 성행위를 할 때는 이성간 성행위를 할 때만 달리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해야 되며 안 그러면 배설물이 손과 입에 묻을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게 그리고 영국 보건복지부는 A형 간염이 이건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가 유엔 산하의 보건기구지.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A형 간염이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왜 자꾸 찬 거라는지 15나라 조사했는데 Ma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영국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있지. 영국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목사님, 메가파인 목사님 이런 분들 막 구금조사하는 데잖아. 그런 영국조차도 A형 간염이 많이 퍼지는 게 퀴어 축제 때니까 퀴어 축제 가기 전에 백신 맞고 가라고 되어 있지. GUM에 가서 백신 맞고 가라고 되어 있지. 근처 클리닉 가서. 또리야, 어떤 문화재가 A형 간염 예방 백신 맞고 가야 되니 퀴어 축제만 그런 거야.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전체 인구 중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네. HIV 파지티브 나온 분들이 70%가 남성간 성관계자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 코리안 저널 오브 인터넷 메디슨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 2018년도부터. 하도 국민들이 질문하니까. 근데 가장 솔직하게 답변하는 10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0대 에이즈의 10대 후반 기준으로 봤을 때 92.9%가 동성간 성행위, 이성간 성행위는 7.1%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20대도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 HIV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직접 물어서 낸 코어트 통계야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눈높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데서는요. 이미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넣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옹호의 쓰나미는요. 분명히 모든 다선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해야 된다는 규칙이 없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반드시 문화와 사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유니세프까지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으면
또는 동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우리 유니세프는 이걸 다 지지한다. 학생의 인권의 범주 안에, 아동의 인권의 범주 안에 호모섹슈얼을 넣을 정도로 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된 건 다 했는데요. 뭐 PPT는 뭐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동성 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TV에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것이 조절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는 남겨두고 반대할 자유는 걷어낸다.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크리티컬 씽킹하라 그러잖아요. 비판적 사고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연예인도 비판받고요. 정치인도 비판받고 대통령도 비판받고요. 과거에 우리가 추앙했던 많은 사상, 이데올로기, 주의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해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우리가 우화라고 했던 것들, 옛날에 뭐 이제 그 콩쥐 파쥐까지도 전부 다 꺼내서 백설공주까지도 전부 다 꺼내서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읽어보자. 새로운 관점을 읽어보자. 다 크리티컬 씽킹. 그래서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크리티컬 씽킹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은 절대로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동성애. 그리고 성별교체, 트랜스젠더리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절대 항구라는 것이죠. 이것이 타고나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거기만은 우유빛깔 무균질의 지대로 남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끝을 내주겠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요. 아, 성경은 이렇게 줄창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이 똑같은데 법은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그럼 성경을 믿는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바로 법이 가지는 효력입니다. 그래서요. 송곳 하나 찍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말씀에 설 수 있는 입지는 작아지게 되고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밭은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올인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우리는 말씀에 기반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악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헬리의 성하고 이 지구가 부딪히고 태양과 부딪혀서 85 인구가 모두 멸절된다. 10분 뒤에 멸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자들. 돈과 명예와 인기를 나의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내 삶의 전부였던 그분이 주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마지막 10분, 태양과 부딪힌다면 그 마지막 남아있는 10분조차도 예수를 전하다가 주님을 만날 그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은 유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지 됩니다. 모든 썩어지는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은 잔뜩 주고요. 학벌, 스펙 다 주고요. 성경을 부인하는 자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골방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적인 영역,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외쳐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법과 싸우는 것은요. 꼭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낙태법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딱 서 있으시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에 부재한 세상이 아니라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빛이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데스티니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갑지부를 하더라도요. 이 땅의 국민들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 방황하지 않도록 갑지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고 가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어차피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대면하여 섰을 때 우리의 뒤를 바라봤을 때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요. 내 죄, 삭스, 사망, 지옥형으로 치르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뒤에 구름대까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열방과 열왕들이 한국교회처럼 싸웠어야만 된다는구나. 한국교회처럼 싸웠어야 되는 거구나.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올인했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했었어야지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구나. 5시에 온 일꾼이라도 마지막 세계 선교 감당해내는구나. 아, 저 나라가 마지막 때의 얼음 냉수구나. 그 칭찬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생도 또는 어떤 경우 고난도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화끈하게 예수 믿고 화끈하게 영혼들을 오른 대로 인도하고 파라다이스에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헤븐에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갈 곳의 실상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려갔습니다. 실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눈과 귀가 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게 조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분화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만큼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심으로 너의 눈이 죄짓게 하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그리고 너는 가서 죄짓지 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민들에게 또는 동성애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변개시키는 악한 법들이 이 땅에 창궐하지 않게 하며 어쨌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재회할 수 있도록 영혼 돌보미의 모습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갑질도 할 수 있는 헌신된 자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 967만 6천 명의 교인들이 자신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왜 이것이 동성애 독재법에 의해서 법제화됐을 때 인간을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지 왜 우리의 자녀들이 다치게 되는지 왜 우리와 유리되게 되는지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